실상 속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팀의 홍록기 연구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지금 보면 6월에 뭐 전반적인 시장도 그랬지만 중국 상황도 계속해서 좀 나아지고 있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월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네. 지금 6월 달만 보더라도 중국 본토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 추세를 많이 이어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중 갈등 우려라든지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그 코로나 재확산 우려들이 일시적으로 좀 나오면서 좀 변동성도 확대되는 흐름들이 있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됐었었고요. 특히 뭐 상해 종합도 견조한 추세를 보였었고 테크 관련된 주식들이 좀 중국에서도 좋았었었는데 덕분에 그 비중이 높은 심천 종합 그리고 이제 뭐 그리고 차이넥스트 모두 이제 좀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해 종합이 월간으로 4% 오른 데 그쳤던 반면에 심천 종합 같은 경우도 한 10% 정도 올랐고 차이넥스트는 거의 이제 14% 가까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최근에 중국 시장의 움직임을 봤는데 상해 종합 주가 지수 지금 보면은 그 안에 있어서 업종별 비중에서 테크 쪽에 있어서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뉴스가 전해졌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좀 영향을 지수가 더 좀 긍정적으로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결론적으로는 좀 현재 모멘텀에 편승을 하면서 주가 상승 탄력이 높아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그 상해 종합 조정한 지수가 발표가 됐었었는데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게 중국 금융당국에서 그 자본시장 개혁 조치가 계속되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일환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7월 22일부터 이제 변경이 되고 총 세 가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첫 번째가 편입 종목에서 관리 종목을 제외를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커창판 상장 기업을 편입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커창판이 이제 중국판으로 이제 나스닥이라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 1년 뒤에 편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시총 상위 10% 같은 경우 10개 기업들은 3개월 뒤에 편입을 하겠다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중국 금융 당국의 설명을 빌리면은 어쨌든 상해 종합지수 이제 조정 요인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 변화를 지수가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중국 GDP가 2000년대부터 거의 10배 가까이 성장을 했었었는데 그 중국 장기 추이를 보면은 사실 두 번의 그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크게 이제 경제 성장률을 비교한다면 많이 오르지 못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중국 금융당국의 설명이 일부분 타당성이 있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 금융주 비중이 좀 낮아지고 테크 비중이 높아질 걸 판단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최근에도 전통 인프라 그리고 이제 신형 인프라 결국 이제 신형 인프라가 이제 테크를 많이 이제 상징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크 관련된 비중이 높았던 심천 종합이나 차이넥스트가 상해 종합을 아웃퍼폼하는 모습들이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났었는데 이런 조정안이 이제 실행이 된다면은 상해 종합 역시 상승 탄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대규모 굉장히 또 빠른 그러한 경기 회복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그런 발언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과연 언제쯤 이게 지표로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시장 기대보다는 여전히 좀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시장 기대가 좀 높은 건가요? 일단 부양책을 워낙 많이 강조를 했었기 네네. 때문에 그리고 그 부양책에 의존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를 고려한다면은 좀 경기 지표에서도 좀 드러나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시장의 생각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좀 공급 능력 부분들은 회복이 계속되고 있지만 수요가 여전히 못 미친다라는 구도는 이번 달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달 중국 산업 생산이 이제 월간으로 본다면은 전년 동월 대비 4.3%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전월보다 성장폭이 많이 확대가 됐었고요. 시장 예상치가 5% 정도 증가할 거라 봤는데 시장 예상보다는 좀 약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중국 그 산업 생산의 전년 대비 성장률이 그 개선이 되고 있지만 그 전월비로 살펴본다면은 그 좀 모멘텀이 약화가 되고 있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어서요. 이런 점들이 좀 향후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세부 항목들을 다 살펴보면은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전년 동월 대비
19% 성장을 하면서 전월치가 5% 성장률이었는데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시멘트는 전년 동월 대비 8.6%, 그리고 철강제 관련된 부분들은 전년 동월 대비 6.2% 성장을 하면서 모두 전월치가 3% 후반대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은 좀 매우 양호한 수치를 다들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경기 회복이 선순환으로 나타나려면 실질적으로 수요가 좀 많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고 있어요. 사실 뭐 우리나라도 뭐 긴급재난 지원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소비가 있고 수요가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뭐 경제 상황이 회복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재가동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수요 부진에 대해서 좀 약간 위험 요소로도 지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중국도 이제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각종 이런 쿠폰들을 발행을 했지만 네. 어쨌든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역시 수요가 시장 예상보다 약하다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어쨌든 이제 수요가 회복이 되지 못한다면 즉 수요와 공급의 이제 괴리가 커질 경우에는 이게 인위적인 생산 조절이 발생하기 있기 때문이고 이렇게 된다면 부양책에 의존해서 회복이 되었던 공급 능력이 다시 이제 가라앉는다. 즉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자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은 5월 누적으로 중국 고정자산 투자가 전년 동월 대비 6.3% 감소를 했고요. 전월 대비 전월치랑 비교한다면 10% 마이너스 증가율에서 감소폭이 계속 축소되는 즉 회복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좀 나쁘고 세부 항목들을 살펴본다면은 고정자산 투자 회복을 이끄는 요인이 결국에 좀 정부에 의해서 이끌어가지고 있었다, 인프라 투자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이 두 부분이 좀 단점으로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이제 9.6% 이제 하락을 하면서 네. 감소폭이 축소가 됐지만 확실히 다른 부분보다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인프라랑 그리고 부동산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월 대비 6.3% 그리고 0.3% 감소를 하면서 감소폭이 크게 축소가 됐고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곧 조만간 플러스 증가율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 부분들 같은 경우에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전년 동월 대비 2.8%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예상보다 좀 약했지만 전월 대비 개선되는 흐름은 여전했었고요. 다만 세부 항목을 살펴본다면은 좀 경기에 민감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좀 요식업, 레스토랑 같은 이제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의 소매 판매가 좀 부진했다는 점은 여전히 코로나로부터 완벽하게 회복되진 않았다. 수요 부분들이 회복돼야 될 룸이 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수요가 자연스럽게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무언가 투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부양책의 강도 그리고 인위적으로 투입되는 어떠한 유동성, 그 공급되는 양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유동성이 얼마나 시장에 좀 공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작년부터 이런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작년부터 중국 경기 지표를 볼 때 신용 지표를 좀 많이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네. 중국이 자생적으로 경제 성장 동력이 좀 많이 약화가 되면서 신용 공급이 되면서 이에 의한 즉 유동성에 의한 좀 경기 이제 확장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살펴본다면은 그 신용 유동성 지표랑 실물 경기 지표가 상당히 연관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주말에 발표가 나왔었었는데 이강 인민은행 총재가 신규 위안화 대출이 약 20조 위안 정도 그리고 이를 포함해서 사회 융자 총액은 30조 위안을 넘어설 거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올해만 하더라도. 또한 이 규모 같은 경우가 전혀 이제 중국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고 정상적인 수준의 통화 완화 정책이라고 이제 부연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경기 펀더멘탈에 대한 좀 자신감도 피력을 하면서 위안화 자산 자체가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를 작년과 비교를 먼저 해보면은요. 작년에 중국 사회 융자 총액이 약 25조 6천억 위안 정도 이제 발행이 됐었습니다. 즉 이 작년이랑 비교한다면은 전년 대비 한 17% 증가한 수치로 보여지고 있고 네. 신규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한 20% 가까이 높아질 거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중국 경제 성장률을 아무리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5%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신용 공급 증가율이 매우 높은 수준은 맞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지금 중국이 여타 글로벌 중앙은행들보다는 조금 그 강력한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는 점들을 고려한다면은 지금 신용에 의한 유동성 공급이 과한 구간이다라고 지적하기는 좀 시기상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통화 정책을 강조하면서도 좀 금리 인하를 통한 이제 무분별한 이제 확장보다는 좀 신용에 의한 유동성 공급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중국 현 상황들을 고려한다면은 좀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 내부에서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 중앙에서 더 잘 알고 판단을 해서 내리겠지만, 겉으로 그냥 봤을 때는 사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 대비해서 오히려 더 국가에서 유동성을 더 많이 좀 풍부하게 한 거는 맞는 것 같긴 한데, 뭐 네. 중국이 알아서 잘 하겠죠. 그리고 이제 6.18 쇼핑 축제 뭐 이로 인한 소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좀 일시적인 효과에 좀 그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를 네. 장기적인 추세를 해석하기는 무리라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6.18이 이제 그 찡동 창립일인 이제 6월 18일 전후로 열리는 이제 할인 기획전,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하고 있는 광군제랑 비슷한 성격의 이제 행사인데, 네. 어쨌든 이번에 6.18 쇼핑 축제로 인해서 그 찡동닷컴에 의하면은 거래 금액이 전년 대비 33% 정도 증가한 2,690억 위안을 기록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보다도 비교하면은 그 증가율 자체가 27%였으니까 증가율 자체도 더 올라간 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서 대형 온라인 쇼핑 업계들의 이제 매출이 높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2분기 실적 호조로 이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가 매출 증가에 긍정적이라는 점은 좀 이제 부정할 수 없지만, 이를 통해서 전체 민간 소비의 심리를 좀 파악하기는 무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이후 본다면은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증가를 유지하고 있고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긴 했었었지만, 어쨌든 온라인과 관련돼서는 소매 판매가 계속 긍정적인 좀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었기 때문에, 좀 이런 행사와 이제 무관하게 보더라도 이제 6월 전체적으로 보면 소매 판매 개선이 되긴 하겠지만, 이를 추세적인 회복으로 보기에는 좀 시기상조이다. 오히려 7, 8월에는 그 개선 폭이 좀 약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 민간 소비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은 그만큼 정부 차원의 투자, 인프라 투자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통 인프라 투자라든지 아니면 신형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좀 투자 전략이 가장 합리적인 구간은 여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시장 관련해서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경제 상황과 또 앞으로 기대해 볼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지 관련한 부분 오늘 홍록기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